치열한 격전도 뚜렷한 전과도 없이 우리는 잠복과 수색에 익숙해져 갔다. 정글에 가시덤불에 찍힌 김하사의 얼굴에서만 사나운 전쟁 냄새가 날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은 아직도 이웃 중대의 얘기였다. 월남면 직곡 6개월째 되는 날 우리 소대의 혼바산 근처 어느 작은 마을에 대한 수색 명령이 떨어졌다. 그 마을이 적과 내통한다는 정보에 따라 적을 색출하고 마을을 평정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였다. 땅굴 있어요. 그래. 김하사, 윤유병 내리고 두 가지 사냥해. 가자. 아, 주성미, 괜찮아요? 야, 야, 노라반, 병가반,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부를까요? 그렇죠. 소장님이 처치한 공은 완전히 팥죽이 되어서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새끼 귀를 잘라왔어요. 아, 영태중 있어야지 훈장을 타죠. 그러네. 뜨거운 사람 봐야 돼. 응? 어, 그래. 금가리가 메뚜껑 금가리다 그래. 네.